뉴스 신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브리핑, 참수생입니다.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지난 15대 그리고 17대 대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. 오늘 행주산성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군 갑옷을 입고 또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. 외구의 침략에 맞선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라고 하네요. 이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 놈이구나. 잠깐만요. 빠진 게 있다. 정말 이런 출정식 처음 보는데요. 이후 옷은 갈아입었습니다.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출마 회견의 시작을 알립니다.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3, 2, 1, 내려!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까요? 허 대표는 또 행주 치마라며 직접 앞치마를 걸치고 자신의 공약들을 소개합니다. 18세 이상 모든 국민께 1억 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평생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며 결혼하면 주택자금 2억,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씩을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50조 원인데 이 공약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? 하지만 허경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불법을 저질렀다고 기업주를 구속하고 이런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.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교도소를 90%까지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대신 돈으로 내라. 글쎄요,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허 대표는 오늘 이 출마 자리에서 야권의 한 대선 주자를 소환했습니다. 안철수 대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모배이고 참신한 정치도 생각합니다. 안철수 대표 최근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독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극찬을 한다는 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. 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해 강요할 것을 전합니다. 오늘도 보셨을 때는 출마 때마다 파격인 공약, 기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를 위반은 있었는데요. 15대 대선 때 0.15%, 17대 대선 때 0.4%를 얻고 최근 서울시장 보선 때 1.07%를 득표해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자,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소환한 것도 이슈화 차원 아닐까 싶은데요. 안 대표도 현재로서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응할 가능성 과연 있을까요?